안녕하세요, 토리입니다. 오늘은 토리의 디저트 카페를 만들어 봤어요. 달달한 케이크들과 멋진 풍경이 보이는 카페예요. 토리가 음료와 케이크를 맛있게 만들어 준답니다. 그럼 카페와 보관 가방을 같이 만들어 볼까요? 토리 카페 도안을 준비합니다. 카페는 큰 창문 두 개와 주방이 있고 그 아래 긴 바닥이 있어요. 하나씩 색칠해 볼까요? 저는 화사한 노란색 톤으로 먼저 벽면을 색칠했어요. 카페 주방의 물건들도 하나씩 색칠합니다. 창가에 진열된 달콤한 음식들도 색칠합니다. 풍경이 보이는 오른쪽 창문도 색칠해주세요. 색연필로 잔디도 그려주세요. 윗부분의 천까지 색칠하면 벽면이 모두 마무리됐어요. 마지막으로 바닥을 색칠합니다. 이렇게 카페 공간은 다 칠했어요. 오른쪽에 있는 음료와 케이크를 색칠합니다. 좋아하는 메뉴를 떠올리면서 컵 속을 채워주세요. 남은 쟁반도 색칠해주세요. 짜잔! 첫 번째 도안은 모두 색칠했어요. 가위로 잘라줍니다. 카페부터 접어볼게요. 중앙을 접어줍니다. 여기 선 끝에 맞춰주세요. 주방 아래 풀칠할 곳을 접어줍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넘겨서 세로선을 접어주세요. 접은 상태에서 반대편 모서리로 삼각형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바닥도 접어주세요. 카페 내부에 배치할 가구를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도안을 가져와서 색칠합니다. 창문에 달 커튼도 꾸며주세요. 저는 전체적으로 노란색을 많이 사용했어요. 테이블 의자 세트도 색칠합니다. 이번에도 노란색을 이용해서 테이블을 꾸며줬어요.
가위로 잘라줍니다. 이제 하나씩 접어볼까요? 먼저 케이크 진열대부터 접어볼게요. 선을 따라 접어주세요. 풀로 붙여주면 완성! 나머지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줍니다. 숫자 적힌 곳을 이렇게 붙여주세요. 나중에 계산대에 붙일 거예요. 끝에만 풀칠하고 의자를 붙여주세요. 반대편에도 똑같이 붙여줍니다. 테이블 세트도 완성! 쟁반은 양끝을 접어줍니다. 아까 자른 음료와 케이크도 세워지도록 아래 종이를 모두 접어줍니다. 이제 카페 내부에 배치하러 가볼까요? 1번 수납장부터 붙여줍니다. 표시된 선 안쪽에만 풀칠을 하고 붙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끼워서 보관할 수 있어요. 만든 커튼을 가져와서 창문에 붙여줍니다. 끝에만 풀칠해주세요. 이제 여기를 붙여서 카페를 세워줍니다. 짜잔! 카페가 입체적으로 세워졌어요. 케이크 진열대를 붙여줍니다. 다음은 계산대를 가져와서 카운터 포스기를 원하는 위치에 붙여주세요. 테이블을 붙이고 싶은 친구들은 중앙선에 겹치지 않게 붙여주세요. 저는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도록 마스킹 테이프를 말아서 고정만 시켜줬어요. 여러분도 자유롭게 배치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보관 가방을 만들어 볼게요. 색칠이 끝나면 가위로 잘라줍니다. 표시선을 모두 접어주세요.
지난번에 만든 토리방 가방처럼 만들면 돼요. 풀칠을 하고 붙여줍니다. 손잡이까지 붙여주면 보관 가방 완성! 보관할 때는 음식을 수납장이에 꽂아놓고 종이를 모두 납작하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종이를 안쪽으로 넣어서 접고 반으로 한 번 더 접어줍니다. 접은 종이는 보관 가방에 넣으면 끝! 달달한 디저트가 있는 토리 카페와 함께 달콤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